안녕하십니까. 네, 정직을 심어 신뢰를 파는 네이처앤베이스 노니디 대표 주상우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아, 저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달리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어둡네요. 네, 너무 어둡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정직을 심어 신뢰를 파는 네이처MS 노니드 대표 죄송합니다. 너무 어두운데. 네, 여기서 좀 라이브를 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노니드 대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 분이 또 들어와 주셨어요. 좀 기습적으로 라이브를 켰습니다. 라이브를 켰고, 이제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달리기를 이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 날 이제 고성 아이언맨 철인 3종 경기 대회죠. 네, 철인 3종 경기 대회에 이제 출전을 해가지고 그 이제 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켰습니다. 근데 잠깐만, 이게 너무 어둡네요. 네, 그래서 오늘 달리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달리고 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를 한 주 마무리 라이브를 이렇게 켰습니다. 여기가 좋네. 여기가 이제 제가 달리는 코스입니다. 방화동 근린공원에 네, 이렇게 논이두유를 들고 이제 다 이제 한 오늘은 거리로 해서 달리지는 않았고 한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몸 풀면서 이렇게 가볍게 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신고 여기다가 논이두유 하나 딱 넣은 다음에 네, 지금 한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걷고, 한 1시간 정도는 이제 뛴 것 같아요. 뛰었고, 이제, 요, 논이두유로 리커버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또 우리 네이처앤베이스 고객분들, 그리고 이제 아직 논이두유를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자, 또 일요일날 저녁, 또 이제 논이두유 특별가로, 우리 또 새로운 고객님들 만나고자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존의 라이브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네, 우리가 이 라이브가 저희 네이처앤베이스만의 그 남다른 라이브 네, 자주 라이브를 켜서 우리 고객분들과 소통하면서 네,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뛰었던 거리를 그냥 뭐 서 있지 않고 무빙하면서 네, 편하게 걸어가면서 논이두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이두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논이라는 이야기도 혹시 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먼저 이 논이두유를 뒤에 또 누구다 오시니까 저 지나가면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방송할 때 또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이게 뭐 어두워졌다가 환해졌다가 이게 또 저녁 야간 라이브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논이두유입니다. 네. 논이두유가 무엇이냐. 그럼 논이부터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논이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논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저희, 논이는 일단 열대 과일입니다. 열대 과일이고,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이제, 또 많은 또 슈퍼푸드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열매죠. 그게 논인데 몸속에 염증을 제거해주고 또 또 차가 또 지나. 네네네네. 자, 지나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이가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뭐 미란다커가 먹었다. 미란다커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이게 너무 어둡구나.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빠르게 조금 하는 대로 가서 네, 좀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이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한 번만 좀 네, 뭐 편하게 네, 댓글 네, 여러분. 저도 막 지금 달리기를 한 시간 하고 났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몸이 솔직히 막 얍사름한 편은 아니에요. 좀 통통하고 등치도 크고 좀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데 산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고성 아이언맨 이번 주에 철인 3종 경기 대회도 이제 출전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야, 너 그 몸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겠냐. 뭐, 그 몸으로 산에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 무릎 나간다, 허리 나간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 저는 그래도 뭐, 저 지리산이나 큰 산을 이렇게 다녀도 괜찮았어요. 괜찮고, 무릎이나 이런 데들도 굉장히 도움이, 저 뭐, 아프거나 뭐, 이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딸은 제가 이제 건강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안 챙겨 먹는 스타일인데, 이 논이두유는 제가 꼭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에 꼭 라이브 방송할 때도 엄청 먹고 뭐 자 여러분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잘 안 보이죠? 여기 제가 조금 여기 지나가시는 분만 좀 지나가시고 좀 사람이 없는 곳에 좀 환한 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좀 더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휴 뭐 92분이나 이게 이제 확실히 저희가 뭐 이런 썸네일 같은 거를 좀 올려야겠어요. 우리 저기 이 실장님 저 이 주상우의 기습적인 라이브 방송 때 올릴 수 있는 그 썸 그 GIF인가요? 그거 하나만 좀 저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논이두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할 수 있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철인두유 논이두유인데 일단은 제가 그 논이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잠깐 하다가 이제 끊겼는데 논입니다. 논이 여러분 논이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몸속의 염증 수치를 낮춰준다 그래서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식품이 바로 열대과일이죠. 열대과일이 바로 논입니다. 논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정말 저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이제 안정산의 그런 그 좀 약간 물지식한 그런 업체들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청결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완전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찾고 즐겨 드시고 하시는 제품이 바로 이 논이입니다. 논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논이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자기관리 끝판왕 뭐 박진영도 꼭 박진영 JYP의 박진영 가수님이죠. 가수님도 뭐 건강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아침마다 드시는 게 바로 논이고 뭐 그 외에 뭐 산다라박 뭐 송승헌 뭐 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그런 가수들이 자기 관리를 위해서 먹는 게 바로 이 논이에요. 논이. 그래서 우리 그 동남아 예전에 코로나 전에 동남아 아유 이게 너무 어둡구나. 아 저기 좀 환한 데로 가서 사람이 없는 좀 환한 곳으로 가서 방송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좀 달리기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라이브를 바로 켰더니 숨이 아주 좀 차네요. 여기 사람이 없고 사람도 많이 안 올 것 같고 여기 좋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기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자주 하는 방화동에 이제 근린공원이라는 곳인데 저희 집 근처 근린공원인데 여기 앉아서 여기에 잠깐 앉아야겠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이네요. 다음에 라이트로 고정을 좀 시키고 저도 좀 앉아서 쉬었다가 네 좋습니다. 요 뒤에 보면 뭐 이렇게 돗자리도 있고 네 여러분 아이고 어우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요 바지가 너무 보이네. 이쪽으로 네 잘 보입니다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설명하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한 게 바로 이 논이죠. 네 논이. 아 동남아 어디 우리 신혼여행이나 이런 데 가실 때 그 우리 가이드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세요. 아 만병통치약입니다. 이 만병통치약 논이 주스예요. 네 이 피부를 쓰면 정말 뭐 피부에 있는 여드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뭐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하고 판매했던 비누 논이비누 논이주스 그 논이가 맞아요. 그 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판매원들이
만병통치약은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세상에 만병통치약이란 거는 없는데 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논이 주스, 뭐 논이 비누, 논이 분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이유가 논이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이 뭐냐면 바로 몸속에 있는 염증을 탁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없애고 몸속의 염증 수치를 촥 낮춰주면서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니까 마치 논이를 먹으면 막 모든 뭐 병이 다 없어지고 막 그렇게 좋아진다. 그렇게 예전에 그 동남아 이쪽 일대에 있는 가이드분들이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과대포장이죠. 과대설명이고.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뿌리로 가서 보면 아, 몸속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왜냐면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의 염증 수치가 늘어나고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근육통이나 뭐 관절염 이렇게 오는 것들도 다 몸속의 염증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속에 있는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몸속에 나쁜 독소들을 이렇게 배출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논입니다. 논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 이 논이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기 2000년 전부터 남태평양 우리 폴리네시아인들이 카누를 타고 영토 뭐 3000km를 카누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꼭 챙겼던 게 바로 이 논이라고 합니다. 논이. 그래서 이제 2000년 전부터 뭐 신이 주신 선물, 신이 주신 열매, 그다음에 고통을 줄여주는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오래 전부터 굉장히 뭐 별명도 많았고 뭐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줄여주는 나무 또 천연 진통제로도 논이가 정말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원인들이 몸속에 있는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염증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네. 몸속 염증 이런 것도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논입니다. 그래서 논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알려진 게 강남주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고가에 예전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 강남주스라고 해서 논이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외국 헐리우드 스타가 아니라 세계적인 슈퍼모델 이제 미란다 커가 본격 이제 몇 년 그 수십 년간 몸매 관리라든지 그 세계적인 또 슈퍼 모델이기 때문에 몸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또 열심히 하셨겠어요. 또 그거를 이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먹었다 해서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네, 많은 분들이 드셨던 제품이 바로 이 논이입니다. 네. 근데 이 논이가 이제 저희도 이제 논이 같은 경우를 이제 저희 네이처 앤 베이스에서는 그렇게 사람 몸에 좋은 논이가 이제 예전에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안전성에 이슈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이가 잘하지 않다 보니까 다 동남아, 남태평양, 뭐 하와이나 뭐 피지 이런 쪽에서 이제 논이가 주로 많이 자라는데 그런 외국에서 좀 들어오다 보니까 안전성의 문제, 청결성의 문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처앤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눈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재배가 돼서 어떻게 수확돼서 가져오는지 모르는 그런 논이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재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논이를 가져오자 그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저희 자체 농장에서 저희가 논이를 직접 다 재배를 합니다. 직접 다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서 거기서 가져오는 논이로 만든 게 바로 이 논이 두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전성은 정말 깨끗하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그런 논이는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저희가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다. 네. 이 논이 자체도 그냥 어디 동남아 어디서 가져오는 논이가 아니라 논이가 자라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적도지방에 있는 인도네시아 또 청정 지역에서 저희가 직접 논이를 수확해서 또 제가 직접 물류 통관을 시켜서 식약처 검사 받고 가져온 제품이 바로 이 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논이를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이제 논이로 많은 고객님들을 만났고 또 논이로 이제 또 굉장히 또 좋은 효과를 보시고 또 논이 또 찐팬분들이 많아지셨는데 결국에 이 논이도 이제 약이 아니다 보니까 식품이에요. 식품. 열대 과일입니다. 열대 과일인데 여러분 잠깐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이 라이브 기간에 라이브 이 시간 동안 생뚱맞지만
노니두유 한 박스가 여러분 25,000원입니다. 25,000원. 네,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 시간 동안은 22,000원에 저희가 이 라이브 특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노니두유가 뭐지 한번 먹어볼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또 이 라이브 특가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노니두유가 어떻게 해서 노니두유가 탄생이 됐느냐? 그렇게 이제 논의로 많은 고객님들을 만나고 또 논의로 이제 많은 효능을 보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거를 좀 더 꾸준히 먹어야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조금 더 오랫동안 좀 장복할 수 있는 그런 식품 그런 제품이 돼야 되는데 이 논의가 정말 맛이 없어요. 그다음에 논의 이 특유의 향, 특유의 맛 때문에 우리 예전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후기 중에 하나가 야 이거는 이거를 먹고 모든 병이 고쳐도 이거 못 먹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논이에 대한 맛과 향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논이를 좀 이렇게 편하게 맛있게 좀 우리 고객님들께 드실 수 있을까, 논이의 결핍을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을까 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서 브랜딩에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노니두유입니다. 그래서 노니의 그 효능은 그대로 가져오되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했던 향저감 기술과 그 다음에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좀 맛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그 기술을 통해서 정말 그 고농축 노니를 고농축으로 이제 좋은 효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논의의 좋은 효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두유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즐겨 먹고 편하게 먹는 제품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두유잖아요. 콩물. 근데 우리 콩도 정말 어떻게 보면 평창에서 자라는 또 국산 콩, GMO 걱정 없는 논 GMO. 네, 정말 그런 걱정 없는 그런 국산 콩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직접 재배한 논이를 브랜딩해서 이렇게 논이 두유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논이를 먹자. 정말 사람 몸에 너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몸에 염증을 잡아주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또 우리나라 동의보감에도 소개될 정도로 해파극 파극촌이라고 논이가 소개될 정도로 논이를 먹으면 이 사람의 기운이 바닥끝 하늘끝을 찌른다 라고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역사 깊은 이 논이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산 콩과 함께 두유로 만든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논이 두유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논이의 결핍, 그러니까 몸에 너무 좋고 뭐 미국에서 8년 넘게 최고의 슈퍼푸드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 논이가 유럽의 노벨푸드로 선정이 될 만큼 정말 저기 유럽 쪽, 미주 쪽에서는 엄청 오랫동안 사랑받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건강식품 중에 하나인데 그 논이의 최대 결핍인 맛과 향을 잡은 것이 바로 논이 두유다. 그리고 논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뭐 우리 콩의 좋은 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땅에서 나는 육고기 정말 깨끗한 식물성 단백질을 또 채워줄 수 있고 또 콩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들 그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저희 논이두유 같은 경우는 콩의 함량이 또 굉장히 높아요. 콩의 함량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조금 우리 기존에 먹는 두유보다는 조금 더 미숫가루를 먹는 느낌? 약간 선식을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의 좀 두유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이두유를 처음 접하시게 되면 기존 두유랑 비교를 하시면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세포만 딱 드셔보시면 이 논이두유의 매력에 탁 빠져버리실 거예요. 정말. 네. 한번 믿어보십시오. 잠시만요. 이게 방향전환을 한번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좀 잘 보이시죠? 맞아요. 이렇게 해야죠. 논이두유 이게 딱 잘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방향 전환을 하면 제가 어색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라이브를 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렇게 자주 하는데도 이게 좀 너무 어색한 것 같아요. EKF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EKF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 라이브 첫 번째 댓글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그런 논이두유예요. 그렇게 이제 논이두유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근데 이제 논이두유를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분들께 이
이 좋은 이 논이두유를 알릴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아직은 조그마한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마케팅 비용을 뭐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알리기는 어렵고, 일단 어떻게 이 논이두유의 좋은 점을 좀 더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아 대표인 내가 직접 이 논이두유의 그 우수함을 좀 알려보자. 그래서 논이두유를 먹고 정말 이 몸으로 지리산에 산에 오르고 등산두유로, 또 왜냐면 등산두유로 이제 제가 논이두유를 메고 또 산에 많이 올라가면서 또 많이 홍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절염 또 이런데 굉장히 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산에 올라갈 때 또 이런 기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이고 EKF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 저희 우리 골프두유 논이두유 라이브, 네 그때 또 와주셔가지고 또 정말 또 많은 응원해주시고 해주시는 우리 또 우리 고객님이시죠.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어두운 밤에 라방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라이브는 이렇게 좀 편하게 우리 고객님들과 소통도 하고 또 자주 좀 이렇게 할인 혜택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뭐 기습적으로 많이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EKF님 그 주변 분들께 우리 네이처 앤 베이스 그 라이브 좀 알람 신청 좀 자주 해주시면, 자주 라이브 해서 조금 더 편한 가격, 좀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으로도 자주 만나보고, 또 논이두유의 좋은 점들을 저희가 또 많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날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이제 제가 논이두유의 효능을 알리고자, 네. 아, 네. 아, 그러세요. 이제 주무셔, 그렇죠. 내일 또 이제 또 한 주의 시작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출전을 하는데, 철인 3종 경기 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논이두유의 좋은 점, 논이두유의 기력, 이런 좋은 점을 알리고자 대표인 제가 직접 그런 효능을 또 우리 고객님들께 알려야 또 우리 고객님들 믿고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고자 이제 좀 한 1시간 반 정도 달리기를 하고 논이두유를 마시기 전에 우리 고객님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내일 오늘 저녁에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이두유를 이제 운동을 마무리하고 또 최고의 리커버리입니다. 네, 몸에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 몸속에 염증 수치가 올라가요. 네, 몸속에 열량이 올라가니까 또 최고의 또 리커버리 제품으로, 또 식물성 단백질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근손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논이두유만한 게 없다. 논이두유 게 많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논이가 또 이제 이게 또 좋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이리도이드라는 또 효과 그 성분이 있어요. 이제 재생하고 내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예요. 아, 네 EKF님 편안한 저녁 되시고,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라이브 켰는데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EKF님 편안한 저녁 되시고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또 오늘 또 EKF님 또 들어와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셔서 아 힘이 납니다. 힘이 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철인삼중경기를 나가는 거 논이두유의 또 우수함을 제가 직접 철인삼중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확실히 이제 일요일날 저녁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EKF님처럼 이제 주무시기 위해서 이제 일찍 잠자리 이제 드시려고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야 그래도 뭐 266분 가까이 이 방송을 봐주셨어요.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1시간 정도 이 라이브 특가가 항상 라이브 끝나면 1시간 정도는 이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논이두유 보시고 네이버나 이런 데 논이두유를 치시면 딱 이 제품밖에 없어요. 논이두유는 저희가 뭐 특허청에서도 저희가 다 받았던 것처럼 딱 하나,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논이두유입니다. 논이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에 논이두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논이두유 치시면 거기서 제일 많이 제 얼굴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인스타그램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오늘 라이브를 한 시간을 다 채우면 좋겠지만 또 일요일 저녁이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번 다음 주 돌아오는 주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가 뭐 열심히 라이브로 이제 논이두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라이브 잠깐 봐주신 분들 알람 설정 좀 꼭 좀 해주신 다음에
저 수시로 하는 논의도의 좋은 점들, 그 다음에 또 이번 주 또 우리 네이처앤베이스 안에 또 다른 또 플랫폼이죠. 우리 썸맘마켓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이번 주에 또 런칭되니까 여러분들 좋은 제품들, 그 다음에 건강에 꼭 도움이 되는 제품들 많이 만나보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라이브 이제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됐는데 초반에 너무 어두운 데서 막 또 라이브를 하고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여러분 또 재밌는 라이브로 또 이번에도 이번 주 다음 주 일요일 날 딱 이 시간대는 아마 철인 3중 경기를 완주하고 또 제가 아마 현장에서 라이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또 논의두유 오늘 특가로 꼭 한번 만나보셔서 힘찬 한 주를 보내시는 그런 뭐 즐거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 저는 또 논의두유와 함께 다음 라이브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네 다음 주에도 논의두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